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뭐 배웠냐면, 아까 이제 그 포인트, 뭘 배울 거냐면, 원자핵에 누가 들어왔어? 원자핵에 누가 들어와? 전자가 뿅 하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이 전자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집중 조명을 해볼까 해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지. 원자 어떻게 생겼어? 중심에 누가 있고? 그렇지.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도느냐? 전자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전자 이렇게 돌고 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전자를 안 그려놔. 전자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만만한 자식으로 다 그려야지. 누구게? 어떤 원자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난 만만한 걸 그렸습니다. 누굴까? 맞춰봐. 탄소? 탄소? 아니요. 탄소야, 탄소. 왜? 전자가 6개 있죠. 그럼 양성자도 몇 개 있겠다? 6개 있겠다. 따라서 6번이 탄소다. 라는 걸 추론을 해야 되죠. 딱 보면 아 탄소구나 바로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 여러분 이제 고2 가서 편해져. 화학에는 이런 거 기본으로 딱 하고 가야 되거든. 물론 1단원부터 2단원 바로 딱 나오진 않아요. 한 3단원쯤 가면 이제 그때 하나씩 등장합니다. 2단원에서 그때까지는 정량. 아무튼 탄소요. 탄소 6번 탄소에 대해서 썼는데 이제 각각 의미는 뭔지. 얘는 뭐냐면 원자핵이죠. 원자핵입니다. 원자핵이고요. 네, 요놈 뭐예요? 전자죠. 전자. 전자입니다. 그럼 여기 요 자식 이 원을 뭐라고 할까? 궤도. 궤도. 그리고 원자핵 궤도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모형을 누구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냐면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 현대 원자 모형에서 가장 근접한 그런 원자 모형인데요. 이것도 이제 완벽한 모양은 아니야. 완벽하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것도 약간 오류가 있지만 우리가 이걸 쓰는 이유는 그리기 간편하고 표현하기 좋아서 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자 껍질 궤도 모형이라고 합니다. 뭐 전자 껍질 모형이라고 해도 되고 전자 궤도 모형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해요. 원자의 구조인데 자, 원래 이 전자는 어디 있었어? 원자가 형성되기 전에 바깥쪽에 놀다가 들어왔죠. 바깥쪽에 놀다가 들어왔어. 그러면 전자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요, 방출해요? 에너지를 방출하죠.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흡수하죠.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 그럼 이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볼게요. 그러면 어떠한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원자핵이 있을 때 껍질이 여러 개가 있을 거야. 껍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전자 껍질이 한 6개 정도 있다고 하고 띵띵띵 여기까지 이렇게. 자, 여기는 제일 안쪽이죠. 그러면 전자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면 이 전자랑 세 개의 전자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세 개의 전자 중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전자는 누굴까? 1, 2, 3이라면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전자는 누구예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겠지. 그쵸? 왜? 나가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나가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자
에너지가 가장 적겠죠. 이러한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자가 전자의 에너지가 가장 최소일 때 원자를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에너지가 최소일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닥상태라고 해요. 바닥상태 에너지가 바닥났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커서 밖으로 나간다 그럼 이때 그럼 이 전자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들뜬 상태가 됩니다. 들뜬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바닥상태 에너지가 많이 가지면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 알겠죠? 들뜬 상태 태 나중에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저 선생님 수업은 어느 정도 하는데 한글을 몰라요. 외국인인가 봐. 시현 내가 베트남에서 왔어. 몰랐지? 이게 뻥이라도 쳐야지. 나중에 누가 뭐라 미안해요 베트남 사람이에요 베트남 욕하는 건가? 옛날에 개그 프로 중에 블랑카라고 했어. 사장님 나빠요 모르지? 그럴 것 같아. 하도 오래돼서 나 학생 때 나오는 사람이야. 좀 됐어. 자 어쨌든 이런 들뜬 상태에 전자가 되는데 자 그러면 아 이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나가면 띵띵띵띵띵띵띵띵 이때 에너지를 어떻게 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하죠. 흡수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볼까? 이렇게 들어오면 이때는 에너지를 뭐한다? 방출한다. 그러니까 안쪽 궤도로 갈수록 전자 에너지가 작은 거야. 근데 요 전자 껍질마다 이제 넘버링이 돼 있어요. 넘버링. 그래서 안쪽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O껍질, P껍질 이렇게 쭉 가는 거야. L, M, K, L, M, N, O, P 이렇게 쭉 가요. 순서대로 이제 매겨지고 여기는 무한대야 무한대 여기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로 갔는데 요렇게 이제 알파벳을 표시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 이거를 또 다른 걸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안쪽을 1 그 다음을 2 3 4 5 6 그리고 쭉쭉쭉 가서 무한대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 이때 이 숫자를 뭐라고 하느냐 이때 이 숫자를 주양자수라고 불러요. 네, 그 어려운 말이 하나 나왔지. 주양자수. 네, 이름만 외워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껍질을 표시할 때 뭐 N은 1 주양수 N으로 써요. 주양수가 1이야 N은 1 2다 N은 2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어요? 표현을 하고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원자의 전자 껍질에 대해서 이해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에너지의 준위 뭘 볼 거냐? 에너지 준위라는 걸 볼 거야. 에너지 준위라는 걸 볼 텐데 에너지의 위치고 이 에너지의 준위라는 건 에너지의 위치고 에너지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에너지 크기를 이제 볼 텐데 자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펙트럼에 대해서 잠깐 했는데 전자가 바깥으로 가거나 혹은 안으로 들어올 경우 연속적이라고 했어? 불연속적이라고 했어? 에너지 크기가 연속적이었어요? 불연속적이었어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연속 스펙트럼에 나타납니까? 선 스펙트럼에 나타납니까? 언니요 요거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선 그렇지 선 스펙트럼에 나타난다고 하죠. 다시 여기 전자는 요 사이에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각자 정해진 위치만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전자 껍질을 이동해 다닐 때, 전자 껍질을 이동해 다닐 때, 어디에서 어디 구간이 에너지 크기가 가장 클까? 어디에서 에너지 크기가 가장 클까? 에너지 크기가 제일 큰 구간. 다시 해, 이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버리면. 에너지 흡수량이 제일 크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오네. 에너지랑 제일, 에너지 판출량 제일 크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데, 무한대잖아. 무한대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전자가 무한대까지 사라졌어. 그 얘기는 뭐야? 얘가 만약에 수소라면, 수소가 뭐 된 거랑 같은 거야? 이온이 된 거랑 같은 거야. 이온이 된 거랑 같아. 그쵸? 그래서 이제 제일 안쪽에서 제일 바깥으로 튕겨내는 거, 요거를 이제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다 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고2 가서 배우시고, 오늘은 요게 포인트 나누니까 뭐만 할 거냐면 각각의 에너지 준위 크기를 볼 텐데, 이때 정해진 계열이 있어. 정해진 계열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전자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혹은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에너지 크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각각의 껍질에 위치한 에너지 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뭘로 표시하냐면, 이 N은 수소만 보자면 이 N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마이너스 N 제곱 분의 K 킬로 줄 퍼 몰이다 뭐 이런 단위로 써요. 이런 단위로 써. 이렇게 단위로 써요. 딱 봐도 되게 복잡해 보이죠? 딱 봐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 하나만 예로 들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자면, 만약에 N이 어떻게 되냐, 2에서 만약에 1로 갔다고 쳐봐. N이 2에서 1로 갔다, 즉 여기에서 여기로 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오니까 에너지를 방출에 흡수해. 2에서 1로 가면 에너지를 방출에 흡수해요. 방출하겠지. 그럼 그때 에너지 방출량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하는 거야. 에너지 방출량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2에서 2원을 빼줍니다. 2에서 1로 갔으니까 2에서 2원을 빼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여기 2 들어가는 거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K죠. 그치? 여기는 1 들어가는 거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그리고 N 들어가면 1분의 K지. K니까 에너지 크기가 얼마야? 4분의 3K가 되는 거지. 그쵸?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에너지의 크기야. 그러니까 4분의 3kg, 아니 4분의 3K라고 하는 에너지를 방출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서 어디로 보낼 거냐, 3에서 2로 보내보자 합니다. 3에서 2로 한번 보내봅시다. 그러면 2, 3에서 2, 2를 빼주는 거지.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3이니까 얼마 들어가? 9지. 그럼 마이너스 9분의 K겠지. 여기는 뒤에는 얼마야? 2니까 플러스 되고 4분의 K죠. 그치? 그럼 얼마가 나와? 얼마 나와요? 36분의 5K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더 커? 이쪽이 훨씬 더 큰 거죠. 왜냐면 요거가 제일 에너지 값이 커요. 에너지 값이 크고, 그때 이제 각각의 영역들이 있는데, 각각의 영역들이 있는데, 이때 만약에 K 값이 있잖아. 여기에 도달하는 파장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자외선의 영역이라고 해요. 빛의 파장 중에 에너지가 큰 쪽이 자외선이잖아. 그쵸? 그 다음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조금 더 작은 파장이 어디에 있어요?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조금 더 낮은 단계의 빛이 뭐가 있지? 우리 빛의 파장을 보자면 제일 먼저 뭐 있고, 감마선, X선, 자외선, 그 다음 뭐 있어?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 마이크로파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쵸? 1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지. 그러면 여기 두 번째에는 그럼 뭐가 위치하고 있어? 여기는 가시광선이 위치합니다. 여기는 뭐가 위치하냐면 적외선이 위치합니다.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로 하겠지? 뭐냐면
우리 선 스펙트럼 있잖아.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영역이 자외선 쪽이냐, 가시광선 쪽이냐, 적외선 쪽이냐, 요걸 지금 나타내는 거야. 만약에 밖에 있던 전자가 여기로 위치하잖아? 그럼 선 스펙트럼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적외선 쪽에서 나타나요. 적외선 영역에서. 여기 위치하면 가시광선 쪽에서, 여기 위치하면 자외선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야. 책으로 가서 보면 방출 스펙트럼 나와있죠. 거기 보면은 수소 같은 경우는 650 나노미터부터 350 나노미터 사이에 수소 선이 몇 개 찍혀 있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지만 크게는 이제 4개 정도 찍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안쪽에 굉장히 많은 선이 찍혀 있긴 하지만. 수소의 스펙트럼을 잠깐 한번 얘기를 하자면, 수소의 스펙트럼, 수소의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에 살펴보자면 어느 영역이 있냐면, 자, 선이 총 4개가 찍혀요. 선이 총 4개가 찍히는데 색깔로 표현을 해줄게요. 진한 선을 일단 4개로만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이렇게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네 개가 찍혀요. 이때의 파장의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가 410, 여기가 434, 여기가 486, 그리고 656. 단위는 나노미터 단위입니다. 그러면 네 개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쪽이 어디야? 에너지가 가장 작은 쪽. 자외선이 에너지가 커요? 적외선 에너지가 커요? 자외선이 크죠? 에너지가 작으니까 적외선 쪽이 가까운 거겠지. 여기가 에너지가 가장 작겠지. 여기가 에너지가 제일 크고. 그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혜영 씨 이해 안 돼요?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많고 에너지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파장이 기니까 에너지는 더 적은 거겠지. 2는 뭐였어? 플랑크 상수의 이게 아니구나. 맞지? F는 H 람다분의 C 요거였죠? 요식 기억나요? 이게 잘 안 써있어. 이거? 에너지라고 하는 건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한 거다. 근데 이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파장의 역수. C는 T분의 파장. 그 다음에 F, 람다. 요 두식 이야기해 주지 않았었나요? 얘기해 줬었죠. 요거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작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거는 어느 영역이냐면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가시광선 영역이야. 즉 전자가 어디에 도달을 했다? 여기에 도달을 했다라는 얘기거든. 여기에 도달을 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건 지금 방출 스펙트럼이죠. 그럼 빨간 선은 어디 있는 전자가 여기에 위치해야 찍힐까? 빨간 거 어디 있는 게 찍힐까? 여기에 전자가 위치하려면 원래 전자 어디 있어야 될까? 빨간 게 찍히려면 방출량이 제일 적은 거, 제일 많은 거. 에너지가 제일 적죠? 방출하는 에너지가 가장 적을 거 아니야?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두 번째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던 전자가 안쪽 궤도로 들어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저 빛을 뿜어냈을 텐데, 그럼 요 빨간 선이 찍히기 위해서는 어디 있는 전자가 이 두 번째 껍질로 들어와야 빨간 선이 찍힐까라는 거지. 여기 3에서 들어와야겠지. 왜? 여기가 에너지 크기가 가장 작잖아. 그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디서 어디로 온 거냐면 3에서 2로 온 거다. 얘는 어디서 왔을까? 얘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작은 거, 에너지 중에서 작은 거 어디예요? 4. 그렇지, 4에서 2로 왔겠지. 얘는? 5에서 2로 왔고. 얘는? 그렇지, 6에서 2로 온 거예요. 선생님 다른 거 없어요? 자세히 보면 있어. 자세히 보면 얇은 선으로 많이 쫙 찍혀있는 거. 근데 점점 간격이 어때? 좁아지고 있죠. 그건 왜 그래? 뒤로 갈수록 에너지 주위가 비슷하거든. 별 차이가 없거든. 그래서 점점 좁아진다. 여기 간격이 점점 얇아진다. 이게 무한히 얇아지면 무한히 먼 게 아니라 일정한 어느 지점으로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무한대랑 무한대 마이너스 1은 거의 에너지 주위 차이가 없어. 거의 비슷해요. 나중에 뒤에 반도체가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리고 물리 1 가면 3단원의 소리와 빛에서 또 배워가겠지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바깥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그럴 때 어느 영역에 위치를 하겠냐, 그리고 이때 특정 에너지 파장이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이것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각 원자마다 가지고 있는 전자의 궤도가 같을까 다를까? 가지고 있는 전자의 궤도가 같을까 다를까? 서로 다르겠죠. 왜냐면 핵에서의 핵 전화량이 다르고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고 핵 전화량이 다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전자 간에 반발력도 있고 가운데서 끌어당기는 핵 전화량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요건에 의해서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난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게 원자마다 다 다르더라. 그래서 원자의 지문이 된다. 그래서 특정 원자를 구별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아까 우리 감호 이야기 했어요. 감호가 그 증거를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우주에서 오는 빛의 파장 있잖아. 그러면 우주에는 수많은 원자들이 있겠지. 그 파장을 분석을 했어. 그래서 그 파장의 양을 계산을 내렸단 말이야. 그 수소와 헬륨의 양을 계산을 해버렸어.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돼. 그리고 나중에 그 빛의 파장도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특이한 그 파장이 있어요. 아까 38만 년 후에 뻗어나갔던 그 빛이 나중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됩니다. 요걸 이제 펜지어스 웨일슨이 관측을 해가지고 증거로 제시하지. 그래서 그게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왜? 수업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잘 이해 안 되지? 이번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시험 볼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한 번 듣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정확히 이제 이 전자가 옮겨다니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음악과 뒤에랑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 25 이렇게 하나 보실 것 같아요.